학교? 우리 학교? 학부모회 학부모회를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우학소. 그 첫 번째 학교는 달성군에 있는 가창중학교인데요. 학생 수가 100여 명 남짓한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네. 네. 어머, 학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뮤지컬 배우시잖아요. 깜빡 소름받았습니다. 네, 정말 뮤지컬 배우 같으신데요. 저는 저 사랑해 베이베 이게 계속 기회 낸 거예요. 와, 이렇게 잘하실 수 있나요? 와. 노래도 잘해, 정말 이쁘고, 야, 멋있는 뮤지컬 배우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저희 배우 아닙니다. 배우가 아니시라고요? 배우가 아니십니다. 네, 아유, 저희는 보자마자 모르나? 알았는데. 아, 저만 몰랐나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모잖아요. 네. 사춘기인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저희가 몸소 직접 이렇게 공연을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PD님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배우 선생님이 맞아요. 계세요. 선생님? 네. 아, 네, 저요? 배우 맞죠? 하신가요? 이번에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죠. 예. 학부모 배우로. 예? 속으셨죠? 아, 학부모 진짜 속았어요. 배우라고 볼 수 있죠. 네. 학부모 배우. 학부모시라는 거예요? 네, 학부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요? 아,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와. 못할 수가 없어요. 애 덕분에 네. 아빠가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네. 너무 좋네요. 고맙네요. 나탈리, 너 실력이 얼마나 좋으면 좋아? 뮤지컬 무대에도 오르셨대요. 네. 잠시 한번 공연이네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 푸우 같아요. 네. 가창력은 또 얼마나 뛰어나시다고요. 와, 이 정도면은 아니, 오래된 배우들이랑 봤을 때 견줘봤을 때 선색이 전혀 없으신데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아, 왜 노래를 막 우와 막 열창을 하시네요? 네, 그때 네 굉장히 많은 또 연습의 때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씨도 네. 뮤지컬을 하셨고 지금도 배우시라고 들었는데? 예, 뭐 했죠. 예. 저희한테 한 수 좀 혹시 뭐 감사합니다. 저도 좋지만 와, 연기는 이 어음을처럼 하셔야 됩니다. 멋있긴 뭐가 멋있어 하는 이런 동작을 취하거나 약간 읍조리면 사람들이 저기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스처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 어머니 잘하세요. 안 보세요. 네. 멋있긴 뭐가 멋있어. 하여튼 다시 시작. 멋있긴 뭐가 멋있냐. 오호. 이렇게 하시면. 잘하시네요. 예. 뮤직 큐. 하고 넘겨줍니다. 큐. 그렇죠. 그때 배를 힘을 주시고. 근데 아까 우리 어머니 하신 것처럼 모션을 크게 한다면 뒤꿈치를 힘을 딱 주시고요. 절로 향하면서. 그렇죠. 어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작. 뮤직 큐. 그렇죠. 와. 와, 원포인트 레슨 좋네요. 부모님들이 뮤지컬을 하게 된 것도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 덕분인데요. 자녀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함께 즐기다 보니 오히려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공연도 하시지만 아이들 뮤지컬 공연에 있는 날이면 이렇게 빠짐없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해주십니다. 역시 아이들 끼가 부모를 닮았네요. 네. 신키 부츠 공연 모습이요. 부모님하고 같이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무대 하기 전에는 엄청 떨리고 했는데 무대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재밌었어요. 작년보다 퀄리티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번에는 좀 표현하기가 힘들었고 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막상 이제 완벽하게 해내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아, 잘했어요. 큰 실수 없이 공연을 마친 아이들 참 대견하죠. 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든든한 응원에 아이들의 꿈은 우리 아이들이 갑니다. 너무 성장한 모습을 보았고 진짜 실감나게 진짜 뮤지컬 배우처럼 하는 행동들이 진짜 너무 멋졌어요. 아이들이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가창중학교에 학부모회가 생긴 지는 3년, 뮤지컬에 관한 활동 외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니까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게다가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그쵸. 많잖아요. 가창중학교에서는 모두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학부모의 덕분에 아이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저희 아이들이 나만의 개성으로 각가지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귀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네. 계획 같은 거 더 많은 포부가 있으신가요? 가창초등학교와 용계초등학교가 연계돼서 같이 뮤지컬 캠프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학교와 학교끼리 연계가 아니라 이 가창이라는 마을 전체가 예술이 네. 녹여져 있는 네.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거기에 일조하는 우리 학부모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하나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가창중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신이여 허락하소서. 멋진 엔딩이네요.